2023년 3월 31일 주간 DH 시작하겠습니다. 와, 억지로 텐션 끌어올려. 올려. 파파 올려. 금요일 밤또 9시. 금요일이야. 네. 아, 시작하겠습니다. 아우, 이거 텐션 끌어올려야 돼. 너무 중요한 일이야. 네, 책이 한권 나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4명 다 참가한 거네요. 아, 네 명이 좋습니다. 참가했지만 우리 대표 저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대표 저자 유인태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뭐, 지금 화면상에 뭔가 동영상이 막 나오는데, 저건가요? 아, 그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바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책이 한권 나왔는데, 디지털 문화 관련된 책이고, 그리고, 국어 국문학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대거로 참여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한국어문학 데이터톱이라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뭐 사흘 동안 연이어 열린 학술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총 13명의 선생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표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대담자 역할을 해서 이제 어우러져서 토론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 토론 내용도 다 정리를 해서 글로 정리를 해서 좀 윤문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원고를 모아서 발표문들과 함께 같이 실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 원고는 12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토론은 6개입니다. 그래서 총 글로 하면은 18개 정도 글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이 책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는 뭐 기존에 이제 이 책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기존에 계속 학계에서 여러 연구도 하시고 논문도 발표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되게 새로운 내용이나 뭐 특별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토론 내용을 다 담아냈기 때문에 그 토론이 읽을만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여러 가지 또좀 딱딱할 수 있는 발표문에는 안 들어갈, 그러니까 들어가기 어려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실질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토론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물론 여기 계신 김바로, 김병준 선생님도 그 토론에 참여하셔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 책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학계에서 좀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중견 연구자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지금 대학원에 있는 대학원생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중견 연구자, 그리고 소장 연구자, 그리고 뭐 신진 연구자나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새싹 연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분들이 다 어우러져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대별로 디지털 인문학을 또 바라보는 어떤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지점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나 대단하시면은 이제 지은이 혼자서 올라가셨네요. 아,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그 교보문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출판을 할 때, 출판사에서 그 뭐지? 온라인 서점마다 다 등록을 하나 봐요. 근데 등록을 하면서 일단 등록하는 게 중요해서, 일단 막 그냥 뭐 대표저자 이름만 써놓은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오, 요거 여긴 10% 할인이나 해주네요. 그래도 만 원대였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뭐 저희한테 한 푼도 안 들어오지 않나요? 뭐 인쇄 관련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고 다만 공저자들한테 책을 담은 두세 권이라도 줄지 안 줄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아마 다음 주에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출판사에서 보통은 주시지 않나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당연히 몇 권이라도 주죠. 두 권만 주세요, 두 권만. 제출본이라도 주세요. 그래서 다 납본은 다 들어갔고 어쨌든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저자들한테도 책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 나
아유, 김바로 선생님은 뭐 그동안 책을 많이 내셔서 그냥 뭐 혼자 독보적으로 저렇게 또. 아, 역시. 박진호 선생님 있으실 텐데? 왜 없지? 여기요. 박진호 선생님 많으세요. 네. 제가 알기로. 어쨌든. 네. 그렇게, 이렇게, 2만 원 조금 넘는 돈. 네. 책이 나왔습니다. 많이 사셔도 저희한테 뭐 돌아오는 건 없고, 하다못해서 두 권도 안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름 유인태 선생님이 대표 저자로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은 열과 성을 다해서 수정을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걸 수정하셨죠. 제 자기소개조차도 본인 편집 의도에 맞지 않는다고 싹둑싹둑 해버리시고요. 하지만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그 열과성의 10분의 1이라도 주간 뒤지에 쏟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심심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요 논문 내용보다 토론 내용이 더 재밌습니다. 그게 진짜 제맛이죠. 아예 날 것은 아닌데 거의 날것 가까이 전달되는 토론을 많이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주 선생님은 뭐 하실 말씀 없어요? 뭐, 네, 저도 뭐 짧게 쓴 글이어가지고 제 생각,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학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키위 개발자인 이미천 선생님 섭외했던 것도 되게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사실 앞에 내용은 제가 참여를 다 못해서 저도 이번에 이제 책을 나왔을 때 한번 쭉 읽어볼 예정인데, 그래서 그런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게 이제 학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개발자분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그게 뭐챗 GPT든 아니든 그런 개발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게좀 보여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뜻깊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제 저희 학교 도서관에 신청도 해놨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각 대학에 하나씩 다 신청하시죠. 이제 고대에도 신청하시고. 제가 나서 신청을 해야겠네요. 네, 저도 카이스트에 신청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중현은 이 방송을 보는 학생분들 제가 신청하는 게 낫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개피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뭐, 제가 개피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개피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바 기반입니다. 그래서 자바를, 요즘에는 좀 자바 유전성이 좀 많이 좀 이제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게 있었는데, 전에는 개피가 잘안 되면 100% 자바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됐을 경우가 100%가 아니라 200%죠, 사실. 거의 그게 확정적이었는데요. 또 자바에 대한 의존성을 좀 버리고,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게 계속 그큰 플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웹에서 바로 돌릴 수 있는 계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근데 그게 계피 라이트로서 나온 것 같아요. 아직 이게 완성품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레미제라블 아무거나 하나, 네, 샘플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안에서 바로 웹브라우저에서 계피를 돌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조금 불안정한 게 많은 것 같고요. 기능도 좀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네, 클릭해보면 뭐 그래프 여는 거, 그리고 그 통제 기능도 있어요. 그 아래 아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메타데이터 클릭했을 때 나오는 거. 그래프 타입은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스태티스틱스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나왔던 개피에서 썼었던 그 기능들, 통제 기능들이 있는데, 뭐 조금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웹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개피가 나중에 이제 미래가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해서 웹에서 누구나 쉽게 시각화하고 바로 웹에 익스포트하는 게 조금, 지금까지도 조금 어려웠거든요. 물론 뭐할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을, 네, 레이아웃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하면 좀 달라지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웹에서 바로 쓸수 있게, 그래서 교육용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아직은 좀 불안정한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분석 결과는 어디, 스태틱 결과는 어디로 가는 거야? 아, 못 찾겠어요. 찾다가 포기했어. 웨이트 값으로 환해서 ability in other panels이라고 하는데, 어느 패널?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베타인 것 같은데, 네. 잘 모르겠네요.
네, 계속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거네요. 업데이트.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기본적인 작업, 정교한 작업은 개피 그 원래 버전에서 하고, 이거는 아마 웹에서 바로 그냥 내가 작업한 거를 웹에서 바로 열고 싶을 때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몇번 해보다가 말았는데요, 저도 그래서. 네. 정교한 작업은 개피에서 다 하고, 그 결과물을 개피 라이트에서 저 비터브 연동하거나 그런 걸 바로 열어서 시각화한 걸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이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교육용이나. URL 임베딩 할수 있는 URL도 제공해 주면 진짜 좋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원래 이거 개피 결과를 웹에 띄우고 싶으면 뭐 김용수 교수님 그 유튜브에도 있지만 뭐 기터브를 에 올려가지고 그거를 업로드 한 다음에 그거를 또 하는 그 수고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네. 저 오픈 리모트 그래프 저게 그거 그런 기능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사인인 기터브나 네 리모트 저게 아마 네 그러네요. 뭐 저런 게 올려놓은 걸 바로 이런 식으로 열면 아마 될것 같긴 한데, 네. 아마 좀 기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업데이트. 네. 그러면 이거는 이상입니다. 그때그때 오픈해야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렇죠. 절대 주소 줘가지고 할수 있게 API로 빼준다던가 해줘야지 이제 진짜 쓸수 있지 않을까. 절대 값이 없으면 그때그때 해줘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네. 네. 할 때마다 계속해줘요. 그런 게좀더뭐 좋아지겠죠. 이제 처음 베타 버전 나온 것 같으니까. 네네. 네, 여기까지 듣고요. 방금 얘기 나왔던 김영수 선생님 작품이시다. 네네. 우리의 경쟁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경쟁자는 아니지만, 유튜브에. 좀 있으면은 저 유튜브를 이제 이쪽으로 가져와야죠. 아, 더큰 빅픽처를 꿈꾸고 우리 교수협의회 편집위원회 위원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있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이제 나름 대형 유튜버입니다. 디지털, 한국어 디지털 인문학계의 가장 큰 1000명 이상 가지고 있는,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김영 선생님께서 최근에 한 3부작 1200명 정도네요. 네, 그래서 3부작으로 해가지고, 챗 GPT로 이제 코딩을 하는 것들, 그리고 오류 수정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개피 시각화까지 해서 데이터를 토큰아이징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챗GPT로 바로바로 이제 해보고, 그걸 오류까지 수정하는 거를 제가, 이거는 쭉 제가 쭉쭉쭉 봤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여기 글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김영 선생님 평소 컨텐츠도 되지만, 실제로 챗GPT가 뭐 그렇게 핫하길래 그런가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바로 쓸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하고, 요즘에 김영 선생님 유튜브에 보니까 새로운 시도들이 있는데, 학생들 영상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뭐 피그마 네 멋진 디자이너가 되고 싶네 저건 아마 학생이 올린 것 같아요 학생 목소리가 좀 뜨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런 것들 아마 김현 선생님이 여기 유튜브에 아마 학생들이 만든 컨텐츠도 올리는 것 같아요 저 노션 저런 것들도 그래서 계속 좋은 컨텐츠가 업데이트되고 있는 거 보니까 추천을 하고 싶어서 올렸고요. 요즘에 챗GPT에 대한 생각도 좀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데, 아, 코딩 정말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제가 하는 거 보니까. 그 VS 코드에 챗GPT 플러그인 붙여서 요즘에 저도 쓰고 있는데, 아, 그럼 코딩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드는 읽을 줄은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교육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분은 또 어떤 코멘트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요거는 어떻게 빨리 우리 요걸 뛰어넘어야 될 텐데요. 이거는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게, 영상은 우리가 진짜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사실 여기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이죠, 사실. 그리고 여기 아, 핵심은 그렇죠. 교육 동영상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제 좀 교육 동영상 쪽으로 힘을 써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조만간 제가 그 저번 학기에 작업했던 그 시각적 인문학 관련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드론이라든지 360도 동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류의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된 동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사 끝나는 대로 올릴 예정이고, 이번 학기는 데이터 분석 쪽으로 만들고는 있는데, 사실 학생들하고 같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저나 김병준 선생님이 조금씩 이제 관련 내용들을 만들어서 올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특히 조금 난이도 있는 곳들, 뭐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쪽 계열들은 조금 당연히 기본 코딩을 한다는 가정하에 조금 튜토리얼 식으로 올려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뭐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강점 중에 하나가 그런 튜토리얼 할수 있는 게또 많이 있으니까 컨텐츠가 그래서 그거를 좀 공유하고 이제 수업 자료 같은 것도 다 있는데 그죠? 김바로 선생님도 워낙 많고 그런데 이제 뭐 조금씩 하면 되겠죠? 뭐제 수업 자료는 제가 오픈해 놨잖아요. 네, 심지어 오픈까지 해주셨으니까 수업 자료, 코딩 소스 다 오픈해 놓은 사람이라서.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수업 자료하고 실제 동영상 만드는 건또 다른. 아, 그래서 여기 요 유튜브 되게 좋고, 한림대 학생들도 열심히 올리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은 오늘 주간 DH 기본적인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